안녕하십니까. 대장정신입니다. 김정입니다. 최근 중앙일간지가 성적 우수자만 참석하는 서울대 졸업식 개최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울대가 이거 공법인으로서 소위 행정적인 어떤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시각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논란의 이유를 제 관점에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총 졸업 예정자 4,748명 중 66명만 참석하는 그런 졸업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표 학생들만 참석하는 전례 없는 졸업식을 학교 측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참석 대상은 학사과정 전체 수석 졸업생과 주로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각 단과 대학과 대학원이 학사, 석사, 박사 1명씩 선정한 총 65명이 참석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졸업생 4,748명 중 단 1.4%에 해당되는 학생이 참석하는 그런 졸업식이 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 관계자는 우한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우려가 되므로 졸업식을 관소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식순 가운데 일부만 진행하다 보니 성적 우수자들만 참석하게 되는 약식 졸업식이 됐다라는 그런 의사를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식 졸업식이라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졸업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타 사립대학은 거의 다 졸업식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대만이 이런 약식 졸업식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특히 서울대가 영조멸 법인으로서 어떤 그 행정기관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그 학위 수여 자체가 어떤 그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어떤 법리적 측면에서는 다소 논란이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학교 측 이런 약식 졸업식에 대해서 뭐 일부 학생들이긴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라는 그런 경우라든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행사를 가고 다른 학생들은 밖에서 사진만 찍으라는 학교 측의 결정은 전면 취소보다 더 나쁜 결정이라는 등 SNS상에서 이에 관계 있는 학생들이 본의 아닌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자신이 알아서 필요한 경우 학내에서 기념 촬영 정도만 뭐 하라는 식의 이런 학교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그런 문제, 그것은 또이 논란을 아니 법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약간의 좀 학교 당국이 대처가 좀 약간의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선 차별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헌법상에 소위 그 평등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영조물 법인으로서 저에게 행정 처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당사자한테 차별적인 어떤 그 조치,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어떤 그 평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나서 부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본다면 우한 코로나 사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현안이면서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중이 집합되는 이런 졸업식을 거행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각 대학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 고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립대학들,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도 소위 교육부 장관의 어떤 그 학위 수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이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적인 조치를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는 뭐 서울대 당국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립 대학들의 경우에는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중대한 어떤 그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측면에서 거의 다 이게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유독 서울대만 부분적으로, 거기다가 논란의 소지를 키우고 있는 성적 우수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축소된 졸업식이 거행되는 게 과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간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학생들이 심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등하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공식적인 졸업식에 있어서 축하를 받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배제된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 아마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 개인적 입장에서 다소는 좀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주된 근거는 헌법 11조에서 평등권 조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죄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원칙을 법이 일반 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서의 어떤 그 서울대 사례를 여기다 적용해 본다면 이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이것은 우한 폐렴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단지 이제 불만스러운 학생들은 굳이 안 하려면 안 하지 66명만 어떤 그 본의 아니게 특혜적인 입장에서 인생 내내 추억과 어떤 이런 아름다움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유독 독점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배제된 것이 과연 이런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서 대학 당국이 결정 옳지만은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심도 있는 어떤 그 고민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참석하지 못하게 될 학생들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스럽게 SNS에 자신의 입장을 기고하는 학생들이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입장이라면 뭐 우한 사태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바에는 다른 사립대학들처럼 취소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니면 이게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여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굳이 1.4%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그 졸업식의 어떤 이 의미를 학원의 어떤 비판적 대상에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 당국도 어떤 그 행정처분으로서 이 어떤 그 학위 수여 등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그 헌법의 평등권 조항이라든지 이런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좀 신중한 대처가 좀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가십성 기사이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굳이 뭐 서울대 입장에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에서의 어떤 그 평등의 원칙에 준수의 필요성, 두 가지 합당한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런 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이 처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